더운 여름이라 물이 많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곳이 지중해 성 기후 지역이고 그 대표적인 곳이 이탈리아, 즉 로마 제국이었다. 따라서 로마인들에게는 어디를 가든 물 공급지를 확보하고 물 공급 시설을 갖추는 게 기본이었다. 로마에서는 식수경 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를 아퀴덕트라 한다.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적인 경사를 이용할 수 있다면 물 공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나 지형적으로 경사를 거슬러 물을 보내야 한다던가 계곡을 가로질러 물을 보내기 등 더 멀리까지 보내야 할 때는 다양한 관계시설이 필요했을 것이다. 수도교를 포함한 관계시설이 아퀴덕트, 즉 아쿠아덕트인 것이다. 로마 중심지로부터 동남쪽으로 8km쯤 떨어진 곳에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아퀴덕트, 즉 수도교가 남아있다. 이 수도교는 서기 38년에 건축하기 시작해서 14년 후에 완공되었는데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아쿠아 클라우디아라고 불린다. 아쿠아 클라우디아는 총 길이가 약 69km였으며 하루에 19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. 로마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던 다리가 지금은 역사적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의 공원으로 사용 중이다.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수도교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농업용으로 이용되며 용수로라고 부른다. 중심가에 리나 센트르터전 지하 1층에는 트레비 분수로 물을 공급하는 아퀴덕트, 즉 로마 시대의 수로가 보존되어 있다.